장하진 시장에 얼마 전 와서 시장에 한 것도 안 주고 안 빠지고 다 샀습니다. 서대신이죠. 다음 주제를 30분 늦춰서 여기에서 장하진 시장 왔는데 내용당 한 걸 안 먹고 가면 되겠습니까? 맞아! 먹고 가야지. 시장 상인들 힘든데 장하진 시장 와서 내용당 한 걸 먹고 한 30분 서대신 그 주세를 30분 놓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아주 좋아! 야, 근데 제가 다니면서 죄송한 것은 시장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와서 선거 갖고 와서 떠드는 것도 죄송한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공화당은 다 100% 자원봉사입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들도 그렇고 또 선거사무원들도 무겁 선거사무원이고 전국에 우리 공화당 홍보위원이 3만 명입니다. 자문위원이 3만 명이에요. 이제 전자임명장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무급사무원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연락사무소가 한 320개인가 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한 120개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나 이쪽에 뭐 정의당 거의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당원 숫자도 국민의당에 20배입니다. 우리가 안철수 국민의당에 심상정 정의당에 한 6배 되는데 우리 공화당을 꽁꽁 이 소위 말하는 촛불 쿠데타 세력 거기에 동조한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당을 꽁꽁 묶어놨어요. 우리 공화당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의 민초정당, 깨끗한 정당, 정의로운 정당, 무서운 거죠. 대한민국 77년 역사에서 건국 이후 77년 역사에서 오른쪽에 우파 중에서 이렇게 민초정당이 생긴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공화당 제가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 후보로서 거둘 수 있는 돈 물론 국가보조금이 한 푼도 없어요. 거둘 수 있는 돈 25,450만원 다 들어왔어요. 100만원인가 200만원 거둬와가 돌려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정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무서운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말 그 의리에 부산시민들 같이 또 구국에 부산시민들 같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다 모여있다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분들 길 안쪽으로 다 들어오세요. 길 밖에 있는 안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그쪽도 호남에 도는데 차가 도는데 그 다 앞으로 다 들어오세요. 장사하는 집 앞에 다 나오세요. 이쪽으로 다 들어오세요. 유튜브도 이 앞으로 다 들어오세요. 저 유튜브 다 들어오세요. 절대로 장사하는 데 방해하지 마. 그쪽 앞으로 들어오세요. 저게 빙빙 이거 할 일 없어서 이거 찍으러 왔나? 아니 들어오시라고 양으로 들어오시라고 차 다니는데 들어오세요. 절대로 유튜브 분들 차량에 소통에 또 장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시면 안 됩니다. 저것도 안으로 들러주세요. 그 다음에 상품장어 참바다 상품장어 앞에 있는 분은 그 집에 가서 드세요. 나머지 장사하는데 딱 서있으니까 딱 끝나면 상품장어 딱 그 집 앞에 가서 드시고 부산어무 제가 그 시장 가는 데마다 오뎅이 너무 엄청 안 빠지고 다 먹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시장 상인분들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나누는 그러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부산 사나이들 다 죽었어요. 김무성 그 배신자 때문에 부산이 완전 정치판으로 완전히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진작 하면은 부산에는 김무설, 대구는 유성미. 유성미 이번에 뭐 나왔다가 안 되는 이유 아십니까? 한 번 배신하는 놈은 두 번 배신한다. 김무설이 그렇게 빠뜨려질 때문에 왔더만 수사국자한테 걸려가지고 브라질 잘 돌아갑니다. 탄핵에 추종했던 자들은 결국은 벌을 받는 겁니다. 왜? 재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면은 하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제 정리를 좀 했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기기 전에 항상 조치하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반복해 가셨나? 여기 부산에 우리 한근영 오늘 젊은 우리 부산에 우리 젊은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25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었던 젊은이가 이제 서른 하나인가? 한근영 제일 지금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젊은 청년인데 저 아버님이 개인 택시 하세요. 그런데도 정말 아버님을 존경하고 또 이상가족을 내려가신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우리 여기에 강민수 우리 당의 청년위원장은 5.1 정명 동지 강상욱 5.1 정명 장관이셨던 강상욱 그 동지의 손자 되십니다.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진순정 최고위원은 지금 자영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한 2억 개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간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때려치우고 제가 그때 서열 3위에요 당대표 원내대표단 제가 수석 최고위원인데 설기 같은 그 당을 나와서 그렇게 정의로운 일에 함께하고 재현동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서 탄핵으로 또 명예회복 또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에 맞서서 독재정권을 깨부시는 최전선에서 우리 50만 당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제 인생 63년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자갈치 시장 갔더니 우리 본부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정치인들 와가지고 많은 짜지 않았었는데 그냥 뭐 온돌이 상품권 하나씩 두고 가는데 조원진 이 사람 웃긴다는 거야.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사는데 제가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중에 돈이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책을 좀 팔았거든요. 아무튼 그때 우리 자갈치 시장 사장님들한테 칭찬받았어요. 자갈치 시장 아줌이들 깐깐하잖아요. 정치인한테 뭐 마음 속내 안 내놓습니다. 근데 야 조원진한테는 엄지 척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1번인데 두 번 하더라고. 11번. 그때부터 11번이 정해진 거야. 조원진! 우리 저는 대구 출신인데 경상도 무심하는 무심하답게 의리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박근혜 대통령 때 좌장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원조 좌장은 김무설 그 다음에 뭐 좌장도 딱 있는데 다 도망가고 저 혼자 남으니까 방송국에서 가더라고. 저를 소개를 조원진 친박 좌장 대장 이카더라고. 그걸 외쳤어요. 다 도망가고 저 혼자 남으니까 제가 좌장도 하고 대장도 한다. 의리의 사나이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고개 숙이지 않고 그들과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목숨 걸고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조원진입니다, 여러분. 조원진!
그렇죠. 바보 같은 정치인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바보 같은 정치인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기 시작하는데, 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것들이 죄 없는 대통령을 45년 구형을 하고, 어? 4년 9개월을 감옥에 처박아놨어. 대통령 제도 받기 전에 수갑 채워가지고 6개월 동안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어.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구형 때릴 때 윤석열 특검 거기에 내용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들으면 기겁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그런 자가 자유우파의 대통령 하겠다고 뻐꾸기 둥지 날아와가지고, 뻐꾸기가 어떤 뻐꾸기 둥지가 전부 탄핵 세력들이 둥지 떨어뜨려놓고 올바른 사람들 발로 다 차고 탄핵 세력들 둥지 들어오니까 똑같은 인간이 뻐꾸기 둥지 딱 들어가가지고 뻐꾸기 둥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KBS하고 라디오 인터뷰 생방송입니다. 제가 아침 인사, 서문 인사하다가 생방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냐면 또 붉은 적폐라 그랬어요. 이재명은 뭐 똑같은 붉은 적폐다. 윤석열은 그 붉은 적폐의 부역자에 불과하다. 도저히 여기서 못할 것은 이재명은 뭐 저는 아웃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으로 정권교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재명으로 정권교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찍어주면 되는데, 이 윤석열이면 문재인 아직도 우리 대통령이야. 윤석열한테 바라는 거는, 국민들이 윤석열 지지한 사람 바라는 건 뭡니까? 첫째는 문재인의 잘못된 악범, 악행, 악습, 이 새빨간 사회주의 정책, 시범대로 내로남불식 정치, 저끼리 권력 나눠먹고 험한 사람 중심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상권분립 다 무너뜨리고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악법 다 만드는 거, 이거 다 드러내라는 거야. 윤석열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정편성만 한마디 하니까 청와대에 문재인이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바로 공지 내려가지고 뭐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 뜻이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우호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이 정도로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고 자유시장 경제가 신케인즈 이론인 거 이신희가 나불나불 그런 거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시장이 뭉쳐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드러내라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의 불건 적폐 청산하라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청산할 생각이 없어요. 정부사람들은 6개월 안에 민주당하고 연합해서 이용식 정부에 내각제 갑니다. 그러려면은 문재인 정권의 불건 적폐 청산을 고소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 국회의원했던 사람들, 지역 토호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쥐고 지금보다도 더 참혹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야, 내가 지금 보면 너 뒤로 좀 봐라. 키도 큰 것 같아. 다 무서워. 어? 아, 나는 뭐, 이 친구가 생각했으면 기중 먹다니까. 이 여자분은 나보다도 키가 더 크잖아.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보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라. 정부 잡으면은 정계개편해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이현직 정부를 해야 되는 내각제에 가겠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부인하시는 말씀, 우리는 원래 좌파다. 윤석열이 지지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5.18 정신을 누가 헌법정문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5.18전쟁 헌법전문회설 때 개 가지고 개사가 하고 난 다음에 광주가 가지고 5.18전쟁 헌법전문회 넣는다. 그것은 문재인이 멀쩡한 원전, 탈원전 한 것보다 더 기막힌 사건입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좌파들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발굴하고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면은 자유우파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 자유시장경제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복원시켜서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를 살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임명한 문재인이라고 적폐청산하겠다. 그러고 재신놈들 다 감옥 보내겠다. 그래야지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공화당밖에 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되면 뭐가 됩니까? 도무지 대통령.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다시 돌려놔요. 문재인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시대. 그것이 반동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반동의 문재인 시대를 완전히 반절시켜야 됩니다. 반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란 얘기, 신북이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그 종중이라는 얘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뿌리채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이 5년간 나라를 이 정도로 망하게 했으면은 이제 그들을 내 다시는 그런 사람들은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민 여러분, 오고은 시장, 저는 국정감사 때 오고은 시장 봤어요. 그때 유재수라고 했어요. 유재수. 제가 국정감사 했잖아요. 거짓말 하더라. 어느 나라에서 수도 서울시장이 성추행 때문에 자살합니다. 제2의 도시 부산시장이 성추행 걸리니까 부산시민들의 자존심 버리고 시내의 노인 노릇한다. 다음 대통령 될 거라는 문재인 오른팔 안희정이 성추행으로 감옥 가 있는 날. 이 부분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딸들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누나가 있고, 여성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단체장 3명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가 성추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제 생각에는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래도 경기도지사 국정감사할 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조폭영화하고 똑같냐고. 그때 조폭영화가 아수라라는 내가 엄청 유행할 때입니다. 제가 국정감사에 직접 물었어요. 결국 그거 5년 만에 틀리더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정말 정직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들 딸도 좀 잘 살고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은 반값을 시키고 좋은 자리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삶의 희망인데 이 상승,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이 좌파들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아봐. 내가 잘못된 거 있어봐. 정당, 큰 정당 들어서 눈썹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만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단다? 그것은 거짓의 나라예요. 맞습니다. 거짓의 세력들이 국민을 잠시 속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속이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2017년 3월 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될 때, 탄핵도 못 시키고 파면시킬 때 그 현장에서 다섯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자세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무도한 언론 방송이 한 줄도 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고 10여 명이 혼수 상태에 실려갔습니다.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걸 우리는 목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합니다. 결국 2년 만에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준이 200일 동안의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금융합니다. 네 분이 돌아가셨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이 나라가 진실이 살아있고 이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77년 역사에서 단일 집회에서 태극기 만들었던 분들이, 도발을 던지지 않았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시는 이 사실을 묻어버리는 언론방송, 이 사실을 묻어버리는 정권, 이 사실을 묻어버리는 나라, 이것은 진실의 나라도 정의의 나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전신인 대한민국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50만 당원을 만든 겁니다. 그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좌파 국제정권의 불의 불법 악행의 악성을 뜯어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2022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민초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식인들이 다 배신하고 정치인들이 다 불종하고 언론 방송들이 다 인종적으로 나눠졌을 때 나라를 걱정한 민초들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 어명이 있었고 독립군이 있었고 학도병이 있었듯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살려야 되겠다.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거짓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어마무시한 거짓을 깨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고 저 조원진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5년 동안 문재인이 옳았습니까? 이재명이 옳았습니까? 윤석열이 옳았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옳은 길을 걸었고 저 조원진이 옳은 길을 걸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바꿉시다. 설기 같은 정치꾼들, 설기 같은 정치꾼들 다 끌어냅시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저거 가족만 챙기고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 모략시한 정치인 정당들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서울법대가 없는 40대 변호사 두 사람이 우리 당에 왔어요. 한 사람은 판사를 15년 한 사람. 그분들이 나라 돌아가는 꼬다지 보니까 앞만 찾아봐도 우리 공화당만한 정당,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목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 좋은 집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합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술팀은 우리 허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임은 머리가 없어지니까 손 안 드셔도 돼요. 저 사람이, 저분이 윤석열하고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윤석열하고 서울법대 동기예요. 그 동기들이 한상수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인데 저분한테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왜 조원진을 모아두고 윤석열을 모아줘야지 한 교수 무슨 소리냐? 저분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우리 공화당 유튜브 한 번만 쳐다봐라. 너가 조원진하고 윤석열이 한 번만 비교해봐라. 그러면 나한테 윤석열이 얘기를 절대 못할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정의로운 당이고 조원진은 그 정의로운 당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동기들한테 네, 말했던 분입니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우리 한상수 교수 여기 부산인제대학교 교수를 지금 현직 있지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부산시민 여러분, 6.25 때 피난 왔던 많은 국민들을 깨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정의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기호 11번 좋은 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왼쪽에 정의당이 있으면 오른쪽에는 우리 공화당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이 오만되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유권자를 무시하고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안 해야 할 뜻입니까 여러분? 맞아! 대한민국에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이에요. 가장 스펙을 달성한 청년들이 국가가 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자기 권력 나누기 위해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 입소자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도권에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가, 시골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엄마 아버지가 돈 아무리 벌어도 서울에 학교 시킬 수 없는 그러한가 뜯어고칩시다.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립시다. 그것은 지도자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신념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경제 독립을 왜 못시킵니까? 45조 50조만 하면은 부산이 중앙눈치 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매몰된 수도권 주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이 윤석열과 같이 지방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를 뽑으면은 또 지방은 5년간 소외되는 겁니다. 부산도 소외되고 대구도 소외되고 지방 모든 것이 소외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 떠나보십시다.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완전히 떠나보십시다 여러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공부하고 부산에서 일자리 잡고 부산에서 결혼해가지고 부산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공화당이 바라는 나라고, 그 나라가 바로 저 조원진이 가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와!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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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불리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좀 더 잘 사는 나라, 좀 더 안전한 나라, 지방에서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물려줘야 될 역사적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21년 사람 대한민국의 기성 세대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세대를 엽시다. 우리 공화당이 민촌정당 50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 50만의 민촌들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부산시장,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그것을 문을 열어봅시다. 그 폐쇄된 기독권의 정당 잽시다.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인을 몰아내고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저는 원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호 11번 좋은 길을 찍으면 그 문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기독권의 문을 찢어버립시다. 그렇게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던 우리 서민들과 자유롭자들을 무시하던 그 세력들을 완전히 찢어버립시다 여러분. 11번 조원진
눈물 나. 아. 마지막 길로 가자!